뭘 좀 발라야겠다. 지나갑니다. 야하.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아니 요즘 피부가 왜 이러지? 발라도 바른 느낌도 안 나고. 어느새부터 저 피부는 안 땡겨. 역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중요하다니까. 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임상시험한 제품 중에 제품력이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는 언니포유 시간이야.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옴, 뭐 요즘 화장품 이름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동생들이 많지?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균집과 유전체 합성어야. 미생물이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 등에 서식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집합체와 이들의 유전 정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지. 너무 어렵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동생들 피부 고민의 원인이 유수분 밸런스, 호르몬 등이 아닌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잘 들어봐.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 호흡기관, 장, 생식기 등 인체 곳곳에 다 다른 미생물이 서식하는데 이 미생물 수가 인간 세포 수보다 10배 이상 많고 유전자 총수는 100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어. 미생물이라고 하니까 세균이 몸에 특실거린 것 같고 이상하지? 사람 몸에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은 해를 끼치지 않는 공생균이니까 일단 걱정은 내려놔. 이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면역력을 발달시키고 병용군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과 에너지 대사, 비타민 합성 등 인체의 기본적인 생리활동과 유지에 관련된 이로운 역할을 해. 이 미생물들이 피부에 서식하는 환경을 통틀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 미생물은 그 종에 따라 온도, 습도, 필요 영양소 등 선호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피부 환경과 상태에 따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하게 구성되지. 건강한 피부에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일정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어 공존하면서 피부에서 장벽과 면역 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런데 자외선과 같은 외인성 요인이나 항생제 남용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유해균의 비율이 우세하게 되지.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 여드름이라든가 습진, 만성적인 피부 트러블 등 여러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거야. 이런 피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균형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어서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우라는 이야기를 하지.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유산균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발효 용해물 등이 있지.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으로 많이 알려진 제품으로는 동생들도 다 아는 에스티로델 갈색병, SK2 피트라 에센스, 랑콤 어드밴스 제네피크 에센스 등이 있어. 그럼 지금부터 언니네 연구소에서 시험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줄게. 짠! 이게 언니가 직접 시험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들이야. 첫 번째 제품은 글로우 오아시스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스쿠알란 더블 업 세럼. 너무 길다 이름이. 이 제품은 바이옴 세럼층이 7, 고농축 크림층이 3의 비율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 써야 돼. 이 층이 잘 섞이면 사용해주면 되고. 그럼 한번 볼까? 스포이드로 했을 때 색감은 약간 연한 핑크빛을 돌고 있고 점성은 그렇게 많진 않고 오일감도 나면서 촉촉한 수분감도 나면서 산뜻하게 잘 흡수가 되고 보는 것처럼 광채도 나고 뭔가 아주 얇은 막을 피부에 보호막을 씌운 듯한 느낌. 흡수 굉장히 좋네. 샥 흡수됐어. 다음은
에클라두 드림 바이옴 앤 살몬 DNA 앰플. 이름도 진짜 어렵네. 이거 어디 있어? 깔때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 아니고.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따고 난 다음에 이거 따고 꽃갈콘 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지? 그걸 스포이드? 그런 형태로 딱 생겨서 그걸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쓰는 거거든. 근데 우리 셉들이 아무튼 잃어버렸다네. 재영은 한번 혼나야 돼. 봐봐. 재영은 이렇게. 봤지? 잘 찍었어? 원래 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확 나왔어. 오, 굉장히 끈적임이 없고 많이 짠에도 불구하고 흡수 잘 되네. 강취도 나고 무거운 것이라는 사람들 쓰면 굉장히 좋겠다. 향은 없고 좋네. 다음은 레오젠 더마로지 V바이옴 수댕 크림. 발라보기 전에 이 제품의 용기의 특징이 있어. 보여줄까? 짠, 돌리면 이렇게 안에 스파츌라가 들어있지. 바로 이 볼 스파츌라인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글로브 마사저라고 나와 있더라고. 이 스틱으로 눈가라든가 입가라든가 페이스 라인을 마사지하면서 바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스파츌라 같은 경우는 항균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겠지? 자, 그럼 발라볼게. 이렇게 해서 이 마사지가 되는구나.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발라지고. 그 언니 생각에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여기를 한번 깨끗하게 닦고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시원한 느낌 난다? 보통 이런 크림 같은 경우 시원한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 딱 쿨링감 느낌이 확 나네, 진짜. 흡수도 굉장히 좋고 잔여감 거의 없고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고 수딩 젤 바르는 느낌이네. 좋다. 다음은 네오젠 더마로지 V바이옴 퍼밍 크림. 이거 똑같이 안에 스패툴라가 들어있고 이렇게 조금 전 제형보다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고 조금 전에 제품은 약간 젤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약간 로션과 크림 정도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막 번들대거나 하진 않고 충분히 흡수가 잘 되고 끈적임도 크게 없고 향은 우리 왜 비타민지 알약 같은 거 딱 먹을 때 나는 냄새 있지? 그런 향이 살짝 나. 그래, 흡수 빠르고 좋네. 자,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가학적 검증 수치 확인 시간. 이번엔 제품마다 시험 종류의 차이가 있어. 그 제품이 해결하고자 하는 피부 고민을 중심으로 확인해봤지. 먼저 글로우아시스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스쿠알란 더블 업 세럼. 기미 및 색소 침착 완화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 개선율이 16.08%의 개선이 나왔네. 그리고 피부 속 깊은 탄력. 사실 피부 속 깊은 탄력을 화장품으로 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율이 4.77%의 개선을 보였고 다음 피부 톤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피부 톤도 사용 전, 그다음 2주 후, 사용 2주 후에 개선율을 봤을 때 1.02%의 사용 개선율을 보였고 피부 탄성 복원력. 우리 보통 나이가 들면 탄성이 많이 떨어지지 그런 탄성 복원력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개선율이 무려 53.97%. 굉장히 피부에 탄력을 많이 주고 하네. 피부 눌린 자국도 굉장히 잘 복원된 편이고 다음은 피부 수분 보호막에 대한 테스트를 했네. 굉장히 손실도 안 되고 보습도 좋아졌네. 막을 씌우면서 보습된 느낌이었는데 수분 보호막도 잘 생기고 손실량도 줄어들었네. 다음은 에클라드 드림 바이옴 앤 살몬 DNA 앰플. 이 제품은 탄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탄력도 사용 전 2주 사용 후 4주 사용 후까지 다 테스트를 했고 2주 사용 후 0.19%, 4주 사용 후 0.35%의 개선율을 보였네. 앰플이 이 정도 쓰면 잘 나온 거거든. 다음은 네오젠 더마로지 V바이옴 수딩 크림. 이건 각질층 10겹 보습력을 다 봤네. 두포 전, 직후, 각질층 1겹, 각질층 5겹, 각질층 10겹. 변화율이 무려 121.25. 와, 잘 나왔다. 다음,
기미 잡티 다크스파 완화도 4주 사용 후 4.74% 개선율을 보였고 오른쪽 광대랑 왼쪽 볼 부위에 검은 점들이 많이 작아졌네. 다음은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까지 했고 확실히 피지도 많이 들어가면서 붉은기까지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지 보면. 다음은 피부 흡수도에 대한 테스트. 피부 흡수율, 흡수 속도, 흡수 깊이까지 일반 순수 비타민C하고 바이옴 크림하고를 비교를 한 거야. 일반 순수 비타민 크림을 대조군으로 두고 바이옴 크림을 실험군으로 두고 테스트를 했는데 대조 물질에 비해서 개선율이 2배 이상, 2.31배 이상 흡수율이 좋고 2.58배 이상 흡수 속도도 빠르고 또 2.58배 이상 흡수 깊이까지. 보통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 흡수가 잘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게 나왔네. 다음은 네오젠 더말로지 V바이옴 퍼밍 크림. 이것도 마찬가지 식겹 보습까지 테스트를 했고 오 식겹까지 했는데 식겹의 흡수율이 141.23으로 나왔으면 굉장히 보습 흡수율도 높게 나왔네. 다음 피부 밀도, 이건 진피 침밀도를 보는 거거든. 진피에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더 이렇게 많아지면 진피 침밀도가 좋아진 건데 4주 11.30%의 평균 개선율을 보였네. 자, 확인해보니까 글로오아시스 세럼이랑 네오젠 수딩크림은 속이 건조하고 기미, 잡티, 트러블이 고민인 동생들이, 에클라드 앰플은 피부 탄력이 고민인 동생들이, 네오젠 퍼밍크림은 사용감이 좀 더 꾸덕했으니 속이 건조하고 피부 장벽을 채우고 싶은 동생들이 바르면 좋을 것 같아. 꼼꼼하게 분석한 걸 보니 어때? 더 믿을만하지? 이번에도 동생들을 위해 철저하게 분석하느라 힘 좀 들었어. 이제 화장품 고를 때 효과나 효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 알지? 언니가 검증해줬으면 하는 제품들 또는 궁금한 것들 댓글로 달아주면 언니가 다 알려줄게.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